지금 이준석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볼 건데요. 네, 그런데 이런 이준석이 기자회견 때는 좀 눈물을 흘렸어요. 최상병 얘기를 언급하면서 막 울었는데요. 우선 이 눈물의 의미, 이렇게 조롱하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데 이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? 이준석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서 울 것 같진 않잖아요. 네, 저는 속을 뻔했습니다.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. 네. 우리가 봐도 오히려 뭐 단식 투쟁하면 가서 조롱하고 폭식 투쟁할 사람이지 그걸 공감해서 같이 울어주고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는 사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최상병 때문에 울었다고 보긴 좀 어렵죠. 그럼 왜 울었을까? 이럴 경우에 대체로 어떤 게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최상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자기의 아픔을 건드린 거죠. 촉발 자극이 돼서 최상병 사건이 최상병은 권력자 그것도 이제 윤석열 쪽의 권력이죠. 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잖아요. 네. 자기도 윤석열한테 보복당해서 낭인 생활을 했잖아요. 한동안 지방을 떠돌면서 뭐 쇼를 하기도 하고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었잖아요. 그때 얼마나 울분을 토하고 서러웠겠어요. 화도 나고 그게 올라올 수 있어요. 최상병 사건을 통해서 그 느낌이 진짜긴 했는데 타겟이 자기였어요. 최상병 아닌 거예요. 네. 자기인 거지. 자기의 서러움이 폭발을 한 거예요. 그렇죠. 자기 서러움이 폭발해서 막 온 거죠.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럼 이제 이 과정에서는 동일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요. 최상병과 자기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. 어떤 무도한 권력에 희생당한 사람이 나다. 희생자, 피해자. 자기가 양두구육 해놓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치인들은 공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울지만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은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쇼를 하던 것인가 그 박근혜처럼 이렇게 눈 부릅뜨고 있다가 한 방울 짜내는 거 있잖아요. 세월호 때 그런 어떤 억지 눈물 같은 걸 흘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모르는 사람 장례식 가서 모르는 사람 부모 장례식 가서 모르는 사람인데 울 수가 없잖아요. 네. 팍 통곡한 사람도 있어요. 왜 그러겠습니까? 그걸 통해서 자기 부모의 죽음이라든가 이걸 자극받아서 우는 거예요. 그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왜 저러지? 일면식이 없지만 자기 슬픔을 토해내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 상황에서. 그래서 쌓이고 쌓였던 자기의 서러움, 슬픔, 뭐 억울함, 울분 이런 거를 최상병 얘기를 하면서 쏟아냈을 수 있죠. 네. 그런 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완전히 울컥을 하거든요. 자기가 통제가 못할 정도로.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. 그거 탁 촉발되면서. 그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한다고 해도 너무 과잉된 반응이긴 했었어요. 맞아요, 이상하다고 맞아요. 생각을 했고 그 모두가 아유 저런 눈물 쇼를 하냐 이러면서 막 댓글 차이가 가득했었는데 이준석이 근데 한두 번 운 게 아니거든요. 자주 울어요. 그래서 윤석열이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날리고 싶어 할 때 그때 대응 기자회견 하면서도 울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. 내가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들으면서 당선을 위해 뛰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 기억나네요. 네. 또 천안함 희생자들을 만나서도 국가가 천안함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생존 장병들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분개심을 느껴왔다면서 또 눈물을 흘려요. 근데 그때 나경원도 이제 뭐 눈물을 흘린 일이 있었나 보죠. 근데 나경원의 눈물과 비교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.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다. 나 후보는 본인의 서러움에 대해 눈물을 흘린 것이고 자기는 이 희생자들의 아픔에 공감해서 운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. 이렇게 자주 우는 이유는 뭔가요? 딱 자기 얘기를 한 거네요. 나경원은 자기가 찔려서 이 얘기를 한 건가요? 아니 이제 나경원을 욕했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 거죠. 자기도 모르게. 보세요. 이 사람이 내가 이 새끼 저 새끼들을 소리를 들으면서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. 내 무슨 울음이냐.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나를 이따위 대접을 해주냐. 대접을 해주냐. 억울하고 분하다 이런 눈물 아니에요. 네, 그래서 이 눈물은 이해가 됐어요.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또 하나. 천안함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가 나. 대접이란 말이 이제 제대로 나오죠. 제대로 대접하지. 그러니까 이 두 눈물의 공통점은 자기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. 왜 나를 이런 대접하냐. 천안함도 대접을 못 받은 거 보니까 딱 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래서 대접 눈물. 이준석이 눈물을. 대접 눈물. 대접을 안 해줄 때 우는 눈물. 그러니까 이준석이 관종이고 약간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하잖아요. 나르시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특별 대우잖아요. 자기 대접해주는 거. 그거 안 해줬을 때 미칠라 그러거든요. 슬퍼하고.
감히 나를 이렇게 아, 되는 그렇죠. 거죠. 감히 나를. 네. 그래서 대접을 안 해준 데 대한 눈물. 그래서 공통성이 벌써 이걸 통해서도 발견되잖아요. 네. 그러네요. 네. 그러게요. 저도 이제 천안 희생자들 만나면 뭐 이런 사건 같은 거 보면 이제 가족과 헤어진 거 같은 게 너무 슬프거나 막 이런 데에서 슬픔을 더 느끼는데 대접받지 못해서 화나는 거는 저는 처음 느껴보는 생각이긴 해요. 야, 네. 아니 저는 제가 이거 질문지를 짜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네. 그게 희생자분들의 좀 뭐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심. 그래도 그거는 이거 이때는 진심이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제가 이렇게 놀아나고 있습니다. 아, 이 대접이라는 단어가 모든 눈물을 정말 관통하는 핵심 단어였어요. 그러니까 이준섭은 대접 눈물이라니까. 네, 대접. 대접 눈물. 짠 네. 하나 나오겠네요. 아, 앞으로 그러면 이준섭이 울 때마다 우리가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. 아, 대접 못 받을 때 울 거야 아마. 대접 못 받은 사람을 보면 울거나. 아, 그렇죠. 보면 울거나. 그럴 때 울거나. 아, 흥미로운데요. 버림받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울겠는데 지금. 네. 제가 볼 때는 이제 나중에 김기현 만나서 울 것 같습니다. 김기현 사퇴하고 날라가면은 아, 그때 같은 편을 먹으면서 막 힘들지 않았냐고 이렇게 동료할 수도 있겠네요. 네, 재밌습니다.